뭘 적당히 하냐고 물었어. 강수야, 난 친구 사이에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. 그게... 아는 애야? 너도 알잖아. 그렇게 따라다녔는데.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. 이만 가볼게. 그래서 저 애 괴롭혔구나. 아니, 난... 그러니까... 우진아, 그게... 저 애가 이수진 물건을 훔쳤어. 말했지. 친구 사이엔 거짓말해선 안 된다고. 오늘 이후로 저 애한테 손대는 건 나만 할 수 있어. 뭐? 손대지 말라고 경고했어. 괴롭혀도 내가 괴롭히고 보는 것도 오로지 내가 해야 해. 도우진... 그러니까 그 애한테 김은아한테 손대지 마. 알았어? 근데 김은아 걔가 알아? 너 이러는 거. 이수진이 김은아 괴롭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한테 그런 말 하더라.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? 걔는 혼내주고 싶고 교무실에 끌려다니긴 싫다고. 그래서 내가 말했어. 모든 걸 도우진 탓으로 돌리라고. 우진이라면 뭐든지 해줄 테니까. 그럼 기대에 부응해줘야지. 뭐? 내 말 못 들었어? 김은아랑 널 은연중에 꽤 우습게 생각하고 있었구나. 그 정도로 무너진다면 강수 네가 날 친구라 여기지 않았을 텐데. 내가 말했지. 괴롭히는 것도 내가 한다고. 너의 기대에 맞춰줄 테니까 김은아 앞에 나타나지 마.